퇴근하면서 이 포켓에 포장해 왔어요. 맛은 제가 좋아하는 오리온즈. 이거는 스리라차 소스고요. 이거는 단호박 크림 스프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지난주에 했던 리즈니퍼 당첨자를 같이 뽑을 예정이에요. 12시 땡 하자마자 댓글 달아주신 기준으로 추첨을 할 거고요. 제가 12시 3분에 캡처를 한 건데 총 62명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추첨을 하는 게 공평할 것 같아서 이제 앱으로 돌려서 나온 숫자를 먼저 달아준 순서에 맞게 뽑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려서 만약에 1번이 나왔으면 제일 먼저 참여해주신 분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일단 리즈니퍼 5분부터 추첨을 하고 이어서 메모리젤 3종 세트 2분도 추첨할게요. 미리 어플을 깔아뒀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1부터 62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완료. 일단 리즈니퍼 5분부터 먼저 뽑을게요.
멈추겠습니다. 어어, 멈춰졌네요. 29번 캡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번이에요. 아, 위에 이렇게 번호가 뜨니까 캡처하지 않고 돌릴게요. 8번. 55번. 마지막 리즈니퍼 당첨자는 누구누구누구. 56번. 이렇게 리즈니퍼 당첨자는 이렇게 29번, 60번, 8번, 55번, 56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메모리젤도 뽑아볼게요. 메모리젤은 58번, 31번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신 순서대로 맞춰서 이제 아이디를 제가 적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부터 갑자기 찬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긴 가디건을 입고 아래는 이렇게 치마 입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샌들 신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일하러 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택배가 왔어요. 저기 조그만 것부터 뜯어볼게요. 하, 여러분 신나게 뜯었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또 꺼지는 바람에 날아갔고요. 이제 여기 온 택배는 Another Nail이라는 쇼핑몰에서 이만큼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Another Nail 인스타그램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내주신 제품은 글리터 종류랑 요 스티커 종류, 그 다음에 요거는 메탈릭 펜,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와이어 제품들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종류의 파츠랑 기지 글리터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어나더 월드에서 제일 써보고 싶었던 게 요 뉘앙스 아트에서 혹시 이런 파츠 보셨을까요? 요 사람 모양의 파츠 제가 요거 진짜 써보고 싶었거든요. 네, 요렇게 보내주셨고요. 레오파드 패턴으로 된 요 파츠들과 요거는 체크 모양의 파츠예요. 그리고 진주로 된 하트 모양의 파츠와 아까 보여드린 체크 하트와 같이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요 키티 파츠도 있어요. 그리고 와이어도 컬러별로 보내주셨는데요. 요게 두께가 보이실랑가요? 약 1mm 정도 되고요. 길이는 1m예요. 진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메탈릭 펜 요거는요. 컬러는 총 10개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뉘앙스 아트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뚜껑을 열면 요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펜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렇게 살짝 귀여운 뭉툭한 모양? 귀엽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바비 스티커인데요. 종류가 다 달라요. 6개가 다 다른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포트라이트 스티커고요. 모양은 세 가지 모양이에요. 그 다음은 동물 모양의 스티커입니다. 이런 귀여운 느낌과 특이한 모양의 스티커도 있고요. 마지막 스티커는 구름 스티커예요. 와, 진짜 약간 뉘앙스 네일 재료의 맛집인 느낌이거든요? 이 제품은 글로시라는 천연석 파츠이고요. 컬러는 네 가지예요. 그 다음 파츠도 천연석 돌멩이고요. 컬러는 이렇게 1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천연석 돌멩이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메탈 버전도 있는데요.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에 사용하기 좋은 이런 글리터도 보내주셨어요. 비즈 글리터인 캔디 비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글리터는 봄, 여름에 사용하기 예쁜 새콤달콤 글리터예요.
그 다음 택배도 뜯어볼게요. 방금 뜯은 택배는 치보네일에서 직접 만드신 이 패디 발받침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가 뚫린 이유가 이제 발을 이렇게 놓고 이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도 하고 이제 램프도 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성을 강조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이렇게 검은색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판 컬러는 이제 인테리어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패디 의자랑 제 의자랑 지금 쓰고 있는 발판 색깔이 전부 다 블랙이기 때문에 이제 컬러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경 높이가 18cm인데 제가 이제 건식 네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이제 보강대를 좀 더 덧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치보네일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문도 주시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상판 컬러고요.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상판 컬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독 종이도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원목이다 보니까 밟고 올라서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제 패디 받침대용 빼고는 밟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종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가 현재 제가 사용하는 패디 발받침대고요. 지금 상판이 블랙이다 보니까 이제 젤이랑 약간 이런 게 묻어서 조금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되게 깨끗이 닦은 상태랍니다.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상판 재질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찍찍이거든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경 18cm에 보강대를 댄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생각보다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반디 램프는 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코끼리 코 임페리얼 흡진기도 코 내리면 이 정도까지. 그래서 코를 살짝만 구부려서 이렇게도 보관이 가능해요. 오, 생각보다 높이가 높아서 만족스러워요. 사이드에서 보셔도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이렇게 놓을 때 불편하세요? 아니요. 안정감이시 편안하신가요? 네.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할 거여서 이제 케어, 제거부터 케어, 컬러링까지 이 자세로 할 거고 이제 램프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착한 택배들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뜯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상은 메이크앤 덩어리 파츠들이에요. 이런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빈 모양이랑 이렇게 달과 뭐 행성 그런 느낌이 나는 스티커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택배는 너무 귀여워요. 뉘앙스 아트 장인이신 편블리 원장님이 만드신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얇은 호일까지 같이 들어있는 편블리 뉘앙스 무드 컬렉션입니다. 뉘앙스 아트에 필요한 이런 글리터부터 약간 이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조약돌 느낌? 이런 것도 같이 있어요. 얇은 호일은 네 가지 컬러예요. 짜잔! 마지막 택배는 비블라 신상 컬러인 메리미예요. 와우! 이렇게 7가지의 글리터입니다.
이제 이달의 아트를 준비를 해야 돼서 만들려고 했는데 상가가 조금 시끄러워서 저 혼자 미리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요 하나 아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시원하면서도 약간 무게감 있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젤앤젤 시럽젤을 배경으로 깔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어나더월드 재료고요. 요거는 와이어 1mm짜리, 요거는 천연석 파츠인데요. 와이어는 진짜 커팅이 잘 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요 천연석 파츠도 광이 진짜 오묘한 느낌이 나서 되게 뉘앙스 아트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요 두 조합으로 지금 아트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제 메탈릭 펜. 그 다음은 메탈릭 펜. 요 메탈릭 펜으로 아트를 해볼게요. 컬러도 지금 똑같이 젤앤젤 시럽젤을 발라뒀어요. 잉크가 마르면 이렇게 선명하게 발색이 됩니다. 지금 화이트 메탈릭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그렸고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써보고 싶었던 그 파츠 있잖아요. 요거를 올려볼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처럼 다리도 있고 이제 머리도 있기 때문에 키키젤로 한번 감싼 다음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만두피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었어요. 다음에 접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오버리하기도 쉽고 예쁜 덩어리 아트가 돼서 좀 더 독특해 보여요. 큐어할게요. 어나더월드 제품이어서 어나더를 써봤는데 정말 잘 써져요. 진짜 부드럽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조금 덧대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덧대졌습니다. 여러분, 왠지 요 흘러내리는 스마일들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요것도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메탈릭 펜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말라요. 그래서 그냥 바로 붙여볼게요. 얇아서 밀착도 잘 되고 바로 탑젤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편블리 요 뉘앙스 무드 컬렉션을 써볼 거예요. 그냥 살짝 겹쳐지게만 해줬어요. 이제 큐어 할게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은박지 호일도 넣어줬어요. 짜잔! 이렇게 전체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트들도 만들어서 이달의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10월달 이달의 아트들이에요. 첫 번째 아트는 메리미 글리터로 웨딩스러운 데일리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스웨이 커브 파츠를 포인트를 주어 스와의 밋밋함을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 아트는 시럽젤로 만든 레오파드 네일인데요. 시럽젤로 만들어서 그런지 색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밋밋할 수 있는 부분에 편블리 뉘앙스 무드 컬렉션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트는 프롤로그와 비눗방울 호마이카 파츠로 무슨 아트를 만들까 고민하다 나온 디자인이에요. 실제로 손에 올렸을 때 독특하고 귀여운 느낌이 나서 더 예뻤답니다. 네 번째 아트는 방금 만들었던 디자인인데요. 프리미엄 아트로 뺄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해서 이달의 아트로 넣어봤어요. 각각 다른 디자인이어서 뉘앙스 아트 입문하시기도 좋고 웬만한 인기 있는 디자인 총집합이어서 추천드리는 디자인이기도 해요.